자, 이번 시간에는 플로이드 이용해서 그 폭발하는 익스플로전 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다이나믹 그리드를 이용해서 에미터에서 플루이드를 생산해서 그 어떤 연료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된 게 기어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소멸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을 좀 늘려주고요. 해줄 수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한80 정도 선에서 두시고, 템퍼러처 퓨얼 다 사용할 거니까 다이나믹 그리드로 좀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에미터를 볼륨 에미터로 맨 아래쪽에 볼륨 에미터 어트리트가 있죠. 그래서 퓨어로 해서 퓨어에서 에미션이 되게 해볼 거예요. 다운해서 생성되는 양이 스피어에서 꽉 차게 나오게 해주고, 폭발을 하는 열기니까 히트가 비율이 좀 많게끔 히트 비율을 올려줬어요. 자, 뻥 하고 터진 이후에는 연료가 생성되지 않으니 한 20프레임 정도까지 에미션 되다가 30프레임 정도에서 에미션이 멈추게끔, 처음에 발생되는 플루이드가 쭉 올라가면서 조금씩 소멸되게끔 이런 식으로 에미션 세팅을 해주고요. 기본적 밸러스트인이 수월은 기체류를 표현할 때 웬만하면 사용해 주시기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덴서티 양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 에미터에서 양을 늘려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그 컨텐츠 디테일에 이 덴서티가 있죠. 이 스케일을 늘려주시면 기본적인 컨테이너 안에서 표현되는 그 덴서티의 양이 이렇게 늘어나져 보이게 돼요. 지금 자, 이렇게 주고 이제 쉐이딩을 한번 해볼까요? 덴서티를 기준으로 덴서티가 진한 곳은 다크한 블루톤 되게, 연한 곳은 연한 색이 되게끔 이렇게 주고, 서티에서 하드하게 를안 열어줬네요. 스측, Z 측, 둘레방이 열어주시고 Y 쪽은 바닥 그리드만 사용하게.
시뮬레이션에서 템플 살짝 맞춰볼까요? 마지막 모션이 좀 천천히 이루어지게. 뷰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핫한 이 스모크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인텐 센스를 맞춰서 자 IPR을 해보시고 이 깎인 부위에서 조금씩 뚫린 것들이 표현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좀 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텍스처 좀 열어줘서 중간 부위에서 확인하죠. 템퍼처가 남아 있을 부위에 가서 정도에서 붉은색도 온도를 올려볼게요. 자, 인캔센스 지금 컬러값까지 지금 인터널 그래프에서 지금 색을 컨트롤 했으니 지금 텍스처에서도 좀 같이 반영이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발생 초기에는 템퍼처가 주도를 하겠죠. 제일 히트가 제일 많은 순간이니까 점점 불에서 올라오면서 식기 시작을 해서 스모크화된 부분들이 발생을 할 테고요. 이렇게
구간 설정은 된것 같고요. 좀이 쉐입의 디테일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그 캐싱을 해서 버전으로 저장하시고 자 엔캐시에 있는 마이어 플루이드 가서 레졸루션을 우리가 아 올리지 않았네요. 레졸루션 살짝 좀더 올리고 캐시를 다시 한번 할게요. 레졸루션 올라가면 시뮬레이션 패턴 자체가 조금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 연산이 좀더 디테일해지니 자 리플레이스 덮어 씌울게요 캐시를. 자 레졸루션 살짝 올렸 이 연산이 조금 더 걸리네요. 깎이는 부위가 생기지 않게끔 해줘야 되겠죠. 컨테이너를 살짝 키울게요. 시뮬레이션은 그렇게 지금 멀리서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레졸루션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보죠. 레졸루션을 올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모델링 할때 메쉬 스무스 줘서 디비전 늘리듯이 그런 식의 뭐 시뮬레이션 전체적인 게 똑같은데 이렇게 뭐 디테일해진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복셀 연산하는 단위가 그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산 결과치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른 패턴의 그 시뮬레이션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볍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수치화를 올려서 차근차근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상태에서 쉐이딩을 저희가 조정 한번 해봅시다. 열기가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죠? 엔드 부분에 연기가 많이 없어 보이죠. 그죠? 텍처가 이제 오퍼스티를 빼주는 부분들이 좀 많아진 거거든요. 일단 얘가 갖고 있는 덴서티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오퍼스티 게인 값을 살짝 올려볼게요.
오퍼스티 불투명도의 그 게인값 그 최대치가 좀씩 올라가기 때문에 어때요?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자 보세요. 오퍼스티가 기준이 그 디폴트가 1이었는데 1이 작아지면 많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게임값이 올라가면 조금 생성이 돼요. 지금 원래 본체랑 쉐입이 덩어리가 조금 비슷해졌죠? 1.5 정도로 주고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열기가 더 있게 해볼까요? 쉐입의 디테일을 잡아볼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모델링이나 이런 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로우 레벨에서 항상 작업을 해서 하이 레벨로 이렇게 넘어가듯이 레졸루션도 낮게 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정리를 해주고 시뮬레이션이 정착이 그 캐시화해서 픽셀을 지어주면 그때부터 어때요? 이제 쉐이딩 상태를 조금 텍스처 질감 상태로 높이는 거죠, 저희가. 뎁스맥스를 좀 올려서 이게 지금 좀 멀리서 보는 굉장히 멀리서 보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폭발인 거죠. 이게 가까이 있는 불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임팩션 가동해 주시고 디테일한 부분도 있어야 되니 프리퀀시도 조금 더 올려볼게요. 다 걸리면 여기 살짝 그런 디테일들이 추가가 될것 같아요. 텍스처는 이제 카메라 얼마나 가까이서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폭발이 일어나게끔 이거는 굉장히 휴지한 사이즈니까 아웃풋 하실 때그 모션 블러 이런 것까지는 안 주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 밝기만 해서 완전 블랙으로 되지 않게끔 밝기 처리만 한번 해볼게요. 자, 아주 기본이 되는 간단한 익스포션을 해봤어요. 이제 여기서 모션을 더 다양화할 수도 있고 생성된 텍스처의 질감을 카메라의 근접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서 좀더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